이번에는 자동차 앞쪽에 커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을 확대해 갖고 이쪽 여길 지나가는 커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클릭하고 여기 엔드하고 미드 스냅을 걸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 여기 미드 스냅이 걸립니다. 여기 클릭, 한번 클릭, 또 한번, 그리고 한번더 클릭해 줍니다. 라이 클릭하고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F10키 눌러갖고 포인트가 나타나게 하고 얘들 좀더 뒤로 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한 가지, 이 커브를 이용해갖고 나중에 면을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대칭 모델링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쪽 커브와 이쪽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일직선상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G1 연속성을 가지고 나중에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도 깔끔하게 부드럽게 면이 연결되게 됩니다. 먼저 두 개를 선택하고 두 개의 CP 컨트롤 포인트 선택하고 미들 클릭해갖고 필자가 미리 담아놓은 예 클릭합니다. Y 값이 이두 포인트의 Y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set Y 값하고 OK 합니다. 다시 여기 and 미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두 포인트가 같아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러갖고 컨트롤 포인트를 좀 이동시켜줍니다. 얘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된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잘 되면 안 되고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잘못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프론트 뷰로 가갖고 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뒤쪽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레이어로 가갖고 백 이미지 감춰줍니다. 백 이미지 감춰주고 프론트 이미지는 보이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커브를 제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쪽까지 끌어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하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를 나타나게 하고서 쭉 끌어가겠습니다. 요선하고 이쪽 선이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먼저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만 올려줘야 합니다. 위쪽으로만 올려줘야 하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들 둘이 좀 밑으로 내려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키, 위쪽 방향 화살표 키를 이용하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위로 올라가야 할것 같고,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들은 건보를 잠깐 꺼주겠습니다. 좀 세세한 부분들은 필자가 따로 좀 수정을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또 여기서도 한번 봐줘야 합니다. 라이트에서도 얘가 제 위치에 와 있는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애널라이즈해서 커뱃지에서 얘가 나타나게 하고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덴서티라든지 디스플레이 스케일 같은 것도 좀 키워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면은 커브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얘를 감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앞에 쪽 커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F11키를 눌러갖고 포인트를 감춰주겠습니다.